텐션이 올라왔거든요, 지금. 이제부터 말을 겁나게 빨리 할 겁니다, 여러분들. 귀 쫑긋 세우시고, 저는 리바이브 안 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겁니다. 한 방에 쭉 갈 건데,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못 들었다.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구독,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랄입니다. 길 잘 물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말 농장으로는 초 울트라 강추 드립니다. 왜 전기 되어 있죠? 물 되어 있죠? 경계로 측량 다 해놨죠? 위치 좋죠? 방향 좋죠? 냄새 안 나죠? 일단 길을 너무 잘 물고 있습니다. 거기다 전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물까지 되어 있다는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들? 근데 금액 기가 막힙니다. 금액이 주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로 이렇게 뭐 100평 뭐 150평 이런 거 찾잖아요. 나왔습니다 여러분들. 왜냐, 이게 평수가 조금 더 쓰는데 여러분들, 그게 이제 도로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쓰고 있어요. 그래, 주인분이 이제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이 도로 이제 보도블록 바로 옆쪽에다 펜스를 딱 쳐갖고 내 땅을 딱 확보를 해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땅 평수는 큼직하고 활용하기도 되게 좋습니다.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이 궁금하셨다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. 그 전화번호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네,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.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지목답 생산관리 면적은 100한평 금액은 기가 막혀 눈 크게 뜨고 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에이! 자, 경계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펜스 딱 쳐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땅이 이게 101평인데 여러분들 이 한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겠습니까? 내 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이시죠? 말뚝. 그러니까 여기 하나 차이. 그러니까 이만큼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도로부지예요. 이 부분이. 여기서부터 길게 저 전봇대 보이시죠? 저 전봇대까지 이게 도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쓰고 있고 내 땅 100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 보시면 땅이 훨씬 더 큽니다. 이해하셨죠? 길 잘 물고 있습니다. 전기되어 있고 물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신경 쓰지 않고 단차 차이 되게 납니다. 밑에 땅하고 위에 땅하고 단차 차이 납니다. 이거는 맹주잖아요. 이거는 도로 정확하게 물고 있습니다. 땅 활용 가치 좋습니다. 끝에까지 딱 되어 있고 중간에 전봇대 딱 되어 있죠. 전봇대 바로 밑에 수도 되어 있죠. 예, 차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여기 요만큼 잘라가지고 여기 그냥 주차하고 저쪽 편을 쓰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. 길 잘 물고 있다라는 거 표시나죠? 전봇대 전기 들어와 있죠? 그 다음에 물 들어와 있죠? 예. 네. 그리고 이 부분 석축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 네, 여기 말뚝 박혀 있죠 여러분들. 여기 그 뒤쪽이 도로 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내가 요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땅이 훨씬 더 커 보인다. 여기다 농막 하나 놔도 되고요.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도 되고 보이는 뷰는 참 좋습니다. 요산 바로 넘어가면 건천이에요. 자, 여기 마을이 이쪽 표면에 있고요. 네, 마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
버스 종점이 이쪽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 들어오시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도로 옆쪽에다 주차도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충분합니다. 예, 땅평수 괜찮고 주말 농장은 초강추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. 아 좋다. 뷰도 좋고 방향도 좋고 예,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서 조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을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맞죠?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. 요거 빠르게 매매될 것 같습니다.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전화번호 어디 있다?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. 자, 길도 이렇게 잘 물고 있는 거 바로 봐드릴게요. 자, 큰 차까지 들어올 수 있게 요만큼의, 예, 그러니까 대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차 충분히 들어와집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부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